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워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쓰이는 양송이버섯은 인기가 많은 버섯 중 하나인데요. 기존 양송이버섯보다 생산량도 많고 단단해 상품성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신품종을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농가 보급에 나섰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양송이버섯 이담입니다. 국산 양송이버섯 보급률 1.2위를 차지한 세안과 도담을 교잡해 기존 버섯보다 저장성이 좋고 단단한 육질 등 기존 장점을 두루 갖췄습니다. 수확량도 더 많습니다. 양송이버섯은 보통 3번까지 수확을 할수 있는데 배지 상태에 따라 보통 첫 수확 이후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지만 이담의 경우 20% 밖에 줄지 않습니다. 2주기 때 다른 품종은한 200개를 땄을 때 이담은 이 주기 같은 이육이를 탔을 때한 200한 78시계 따서 생산성이 좋고 생육 온도 범위도 13도에서 20도로 넓어 재배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실험한 결과 경도가 한10%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도가 대부분 저장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 시에서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지능청은 양송이 주 생산지인 부여와 보령 등 농가 10여 곳에서 실증 재배한 결과 89%가 이단품종 추가 재배 의사를 밝혀 하반기부터 희망 농가에 종자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산 양송이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에 이어 충남의 택시 요금도 4년 만에 오를 전망입니다. 충남 택시 기본 요금은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기본 거리는 2km에서 1.4km로 요금 100원당 거리는 131m에서 127m, 시간은 37초에서 35초로 각각 줄어듭니다. 한편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은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당겨지고 발증률도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충남도는 물가 상승과 택시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택시요금은 다음 달각 시군에서 택시 운임 조정 결과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행적이 서려 있어 지난 1963년 보물로 지정됐던 이순신 장도 두 자루가 국보로 승격됩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허리띠 등과 함께 유물 일괄에 포함돼 보물로 지정돼 있던 두 쌍의 긴 칼과 칼집의 경우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조선시대 군용 도검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의 기법이 일부 적용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보고 국보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또 기존 이순신 유물 일괄에서 빠져있던 허리띠를 보관하던 둥근 형태의 나무함인 요대함까지 추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으며 장도를 비롯한 유물은 모두 아산현충사에 보관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뉴스입니다.